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 곳곳에 최고 7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산간이나 계곡 피서객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상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이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부터 시작된 비가 오늘 낮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내륙 곳곳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지방으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으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10에서 70, 중부지방에도 최고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5에서 20mm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토요일 잠시 북한 지역으로 올라가 숨고르기를 하다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다시 중북부 지방에 막바지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은 지형적 영향으로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는 만큼 산간이나 계곡 피서객들은 갑자기 불어나는 물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재현입니다.